수지섭 씨, 유승환 감독님 이름만 듣고도 신화를 읽지도 않고 선택한 그 이유? 네. 그 이유는 감독님과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저에게 몇 번 기회를 주셨어요. 근데 같이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못하면 감독님 작품 못할 것 같더라고요. 다시 저한테 신화를 안 줄 것 같아서. 네. 정말 솔직하시네요. 네. 아 근데 이제 유승환 감독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작품을 하는 동안 경험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었는데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랬지만 영화에 완전 미쳐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한 동안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네, 촬영한 동안 너무나 좋았습니다. 네. 이것은 진짜 뭐 감동의 연속입니다.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감동을 받았고요. 또 혹시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계십니까?